2시 반까지 안 봐. 개인활동 지원서에서 글씨가 안 보인다 지금. 오늘. 아빠가 좋아하는 시를 읽어준다라고 이거를 답을 했거든. 네, 보자 보자. 함께 나를 방문을 한다. 대상자가 잘한다. 봐, 일어서는 행동을 도와준다. 세탁구에 장롱을 정리해준다. 구토물을 치워준다. 뭔가 다 이 사람이 직접적인 뭔가 행동하는 거 이런 거를 도와주는 거는 뭐고 이거? 신체 활동이나 이런 걸 도와주는 건데 개인 활동 뭐고 아 내가 어디 볼일 있을 때 좀 가고 그래. 이런 거잖아 그럼 뭐겠노 볼일 있잖아 아, 대상자가 보건소 방문을 같이 하는 게 개인 활동 아, 방문한다 보건소 방문하지 어. 근데 아빠는 1번 했다 좋아하는 시를 읽어준다 대상자와 함께 보건소를 방문한 게 개인 활동 아 어디 볼일 보러 가는 거 생각하면 돼 개인 활동 그럼 또 그 다음 틀린 거 35번에 임종 대상자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요양보호사의 태도 이 성의식을 따른다 인연자들 본인이 결정할 수 있더란다 혼자서는 정의할 수 있도록 해결하자 그래서 사생활에 관해 문제를 해결해줘 혼술 거부하다는 성의 억지로 먹이 5번 했자 억지로 왜 먹이는데 억지로 내 나이도 병원에서 추천하는 정부의 의식을 따르게 한다 5번 아이가 병원에서 추천하는? 대상 전업성을 지켜준다. 봐봐. 2번. 그렇지. 야, 알겠지. 병원에서 만나고 추천하는 지네가 뭔데? 임종 장소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게. 내가 마지막으로 내 죽을 때는 뭐 뭐를 해달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 이 돕는다. 그리고 이제 이 뒤부터 많이 틀렸네. 40번에. 40번 드렸습니다. 식사를 도울 때 사리 예방 방법. 함께 먹인다. 국물이나 등으로 좋게 한다. 식사 중이 어려우면 물을 채워온다. 음식을 반쯤 생겼을 다음 음식을 넣는다. 음식을 반쯤 생겼을 때 넣어주면 안 되고 음식을 먹는 중에 수시로 다 먹었는지 물어본다. 5번 아이가. 아빠 웃긴 게 4번 체크했거든 아빠는. 그래. 이거 답은 2번이다. 있잖아 밥 먹기 전에 살에 걸린 사람 미리 있잖아 살에 걸리지 말라고 물 한번 착 축여가 습기를 이래 목에 좀 축여주는 거야 그래서 2번인데 그리고 상체를 뒤로 젖히면 살에가 더 걸리지 항상 살에 안 걸리게 엄마 막 살에 많이 걸리지 턱을 당기고 상체를 세워야 그래야 살에가 안 걸리지 그리고 41번 틀렸다 경관 영양에 대상자가 구토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구토하는 거. 경관 영양액이라고 그 입으로 그 밥을 먹는 거. 우리 쳐다보자. 비관을 먹고 있는지 관리한다. 4번 아이가. 이게 헷갈리는 게 이 비위관 그 오줌 주머니인가 그거는 만약에 뭐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 이거 꼬였는지 확인하는데. 경관 영양액은 잠건다 비위관. 비위관. 경관 영양액은 비위 이게 꼬인다도 뭐 하나 있어. 근데 그거는 아마 밑에 이런 자꾸 헷갈린다 같은 나무 헷갈리잖아. 그래서 끝까지 잘 읽어야 돼. 비위관을 잠근대 알겠지? 그리고 아빠는 진짜 실기만 계속 봐야겠다 미친 듯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알겠네. 안녕고. 안녕고. 두야. 방영으로 그런 거지. 상부, 상부, 하부, 겨부, 상부, 아빠 이거 맞았던 건데 왜 또 틀리는 거지? 다시 한 번. 그 하부 결막, 요 밑에, 밑에 요쪽에 위에 결막나 하부 결막나 위에 안에서 밖으로. 하부 결막낭 위 안에서 밖으로 혹시나 싶어 아빠가 찍어서 맞췄나 그냥 맞췄나 44번 보행이 불가능 환자가 누워있어 아빠가 못 걷어 아빠를 생각해봐 아빠가 누워서 똥을 싼대 어떻게 해야 돼? 침대 머리를 올려서 배에 좀 힘이 들어가지 해줘야 돼. 4번이다. 근데 아빠는 몇 번 했냐면 2번이다. 근데 좀 헷갈리지. 배설하는 동안 피부 상태 뭐야? 똥 싸는데 피부 상태 왜 확인하는데? 어째? 그리고 45번에. 45번도 틀렸네. 아빠가 왼쪽 편마비. 아빠가 왼쪽이 많이 됐어. 이 손이 안 움직여. 그러면은 당연히 침대, 아빠가 침대에 있다가 이동 변기를 이동하려면 침대보다 낮게 위치해야지. 얘가 이동하지. 이거 한번 다 찾아봐봐. 아빠 59번에 아빠 배외 감지기 치매 대상자 배외 감지기거든? 치매 대상자 59번에 아빠 4번 했는데 보자 관리 방법으로 옳은 거 전선 다니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전원가 다니지 않는 곳에 말로 설치하는 거 맞지? 전원가 작동력을 수시로 관리 배외 감지를 하는 놈으로 설치한다 침대 올려놓는다 2번 2번이지 그래 맞네 근데 아빠 4번 했어 배에 감지기가 일단은 치매 환자가 언제 어디 어떻게 나갈지 모르니까 이걸 감시한다는 거니까 수시로 확인을 해야지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2번이네 이 책이 내 불화자야 받침 문제 막 두 문제 남았다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다 풀어봐야지 61번에 두 문제 나오면 골치 아프잖아 61번에 이거는 2번 그냥 이제 답부터 보지 아빠한테 안 보게 할게 욕창이 있는 환자의 침구 욕창이 궁둥이에 땀 생겨가지고 그죠, 그죠. 아픈 거잖아 따뜻한 전기와 불멍인 물에 있을 때 뜨거울 거 목에 감 있는 이거 제로수령이 그래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입을 크고 욕창이 침구로 가장 적합한 것은 따뜻한 전기와 일단이잖아 따뜻하면 욕창 더 심해지지 누워있는 사람한테 불멍인 물에 있을 때 뜨거울 것도 안 되고 생선이 없는 것도 합성적으로 먼저 입을 커버 안 되고 2번 아니야 2번인데 아빠 4번 했어 2번이지 재봉선이 없네 왜? 발이 따뜻한 거 하면 욕창 더 심해지지 두껍고 무게감이 있으면 누르니까 더 욕창 심해져 풀먹인 것도 예를 들어 이것도 좀 이래 그거고 합성섬유로 만든 거 땡 여기서 그나마 할 만한 게 2번이네 참. 62번도 틀렸다 당뇨병 대상자와 외출하는 방법 당뇨병이야 당뇨병이니까 당연히 당뇨는 당 떨어지잖아 그치 대상자 본인이 아무것도 사탕을 주입한다 해주지 마세요 서정이 외출한다 사랑이 뒷좌석에 앉아서 대상자 돕는다 사탕 선반 3번 맞다 문제 끝까지 읽으니까 맞추네 아빠가 집중을 끝까지 못해서 틀린 거네 3번 맞다 당연히 복용 중인 약이랑 사탕을 같이 지침해야지 아빠 지금 5번 체크했거든 요양사는 뒷좌석에 앉고 환자는 앞좌석에 같이 앉아줘야지 맞지? 그리고 63번도 틀렸다 세월이 갈수록 후회되는 것도 많고 외롭고 재밌는 일도 없고 여기 아빠가 공감하려면 어디 불편한 것 있었어요 부정적인 생각은 정신건강에 나빠요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요즘 많이 힘들고 힘들으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느끼는 것 정상이요 어디가 불편한 것 공감이래. 공감해줘. 이 사람의 말에. 3번. 3번 아이고.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공감.
공감해. 공감은 뭐냐면, 어? 아, 아빠 나 슬프다. 아, 너 슬펐어? 아빠 나 재밌어. 아, 너 재밌어? 아, 나 진짜 슬펐다. 뭐 어제 그 이태원 사건 보고 마음이 아프더라. 그럼, 나도 마음이 아팠어. 그럼 어버이가. 외롭고 재밌는 일도 없네. 아, 외롭고 재밌는 일도 없었어? 아, 후회되는 것도 많고 후회되는 거 많으셔요. 뭐겠노? 4번. 그래.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공감이. 아, 아빠 너무 힘들어. 아, 그래, 네가 힘들었구나. 외롭고 힘들신가 봐요. 그래. 어. 이거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게 공감이. 그래. 외롭고. 그래. 똑같이 공감해주는 거. 말 그대로 한마디로 이 사람이 힘듦을 내가 알아주는 게 공감인 거야. 알겠지?